권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뭐 곰돌이 컷, 이 포메라니안 가위 컷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개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아마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뭐 한 몇십 분? 아니면 미용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이 잘 이제 그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이거 이해를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거가 되면 굉장히 빨리 습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기를 발, 네 발의 모양 다듬기 구분, 그 다음에 이제 항문 꼬리 구분 주기, 머리의 목, 머리 구분 주기, 귀 깔끔하고 이 털 속에 귀가 묻히는 듯하게 정리하기, 요거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 굉장히 다른 거에 하고 뭐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겠고.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발 모양을 다듬는 것은 이제 그 미용하기 전에 이제 발톱이 다 물론 다듬어져 있죠. 지금은 이제 발톱 같은 거를 먼저 정리를 꼭 해주셔야지만 발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발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발끝 끝이 되는 자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일자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자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발바닥 패드 밑에 부분도 발 패드를 덮지 않을 정도로 털 모양을, 털이 패드를 가리고 있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클리퍼로 인해서 정리를 싹 이렇게 해주시면 패드가 싹 보일 정도로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제일 간단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빗질을 하면서 발 라인을 이렇게 살짝 둥글게 다듬어 주시면 되고, 발 모양 자체는 어떤 모양인가 하면 호랑이, 사자? 고양이 발 모양이라고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 발 모양. 고양이가 이렇게 가볍게 걷기 위해서 발톱이 털 속으로 싹 묻히게 되고, 화가 나면 고양이가 이제 그 사냥을 하려고 하면 이 발톱이 쫙 퍼져나오면서 이렇게 그 도구로 변하지만, 그 전에는 아주 이게 무기를 잘 감추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그러듯이 포메라니안 다리 모양, 발 모양도 고양이 발 모양처럼 이렇게 단단하고 깔끔해 보이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포인트가 일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패드 부분에 있는 털들은 이렇게 클리퍼로 해주셔도 되는데, 클리퍼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가위로 이렇게 정리를 항상 해주시면 습관이 돼서 개가 가만히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끝 모양은 항상 일자로 잘라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빗질을 꼼꼼하게 하면서 발 저기 그 비절 부위까지 일자로 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바로 비절 부위까지 뒤축 부분은 이렇게 반듯하게 거칠은 정도의 털들만 이렇게 싹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 뒷다리 앞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살며시 둥글게 둥글게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앞다리로 가면 앞다리에서 앞발 모양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개가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발 똑바로 내려 서 있는 자체에서 패드 부분만 살짝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패드가 가리지 않는 부분만 그렇죠. 발 패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발톱을 잘랐느냐 안 잘랐네요. 발톱이 바짝 잘려져 있어야지 발톱가위가 있을까? 잡아줄까? 그래야 발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데 발톱을 자르는 것도 이제 그 발바닥 패드하고 수평이 되는 자리를 이렇게 항상 발 패드하고 이렇게 똑바로 나가는 자리를 이렇게 자르시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잘라도 피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여기도 살짝만 이렇게 접으시면 패드하고 일자가 되는 자리 패드하고 수평이 되도록 딱 자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가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딱 눌렀을 때 패드하고 일자가 요걸 그냥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살짝 했을 때 패드하고 일자가 되는 자리가 되면 혈관이 안 잘려지고 발톱만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패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늘 발톱 자르는 것까지 오랜만에 잘라보네. 이렇게 다 됐습니다. 발톱은 이렇게 자르고 다 그러면 발을 다시 한번 이렇게 패드 부분만 이렇게 해서 똑바로 발끝을 정리해주고 아 이거를 봐봐 먼저 보내두고 이 클리퍼로다가 이렇게 밀어놨다 털이 예쁘게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메라니아는 절대적으로 이 클리퍼를 대면 털 모양이 예쁘게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집사람이 내가 없는 사이에 이걸 한쪽을 해놓은 걸 내가 경고를 주고 나왔더니 그때부터 털을 안 잘라가지고 얘는 이렇게 털이 남아있는 거야. 그 발, 앞발은 뒤에 이제 그 패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패드 있는
뒤꿈치까지, 뒤패드까지 이렇게 반듯하게 여기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뒷패드까지. 네,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거의 뒷발 비절 부분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거보다는 살짝 얕은데. 그렇게. 좀 더 얇지. 예, 예. 그렇죠. 이렇게 다듬어 주신다고 여기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그 포메라니언은 이중모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관리하기가 보호자분들이 엄청 힘들어하는데 그 좀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팁이라든지. 포메라니안도 이제 그 이중모기 때문에 이제 물론 털을 너무 자주 빗어줘도 안 좋고 자주 빗어주면 속털이 솜털이 너무 싹 빠지게 되면 털이 전부 서 있지를 못하고 드러눕게 돼요. 실내에서 너무 따뜻하게 길러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 빗질을 너무 자주 해줘가지고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 솜털이 다 빠져서. 근데 이제 털을 이 빗질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너무 자주 빗질 해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귀 부분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내밀어서 귀끝을 먼저 확인해서 귀끝은 머리에 이렇게 끝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싹 일자로 먼저 해줍니다. 일자로 끝을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일자로 귀끝을 확인하고 일자로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절대적으로 이 귀가 잘려지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귀 털이 묻히는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귀가 이제 이렇게 벌어져 보인다든지 그러면 바깥선은 많이 각을 죽여주고 안쪽은 조금만 잡아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귀가 벌어져 보이면 바깥쪽을 많이 정리를 해주고 바깥쪽을 많이 정리해주고 안쪽은 살짝만 안쪽은 살짝만 해서 연결해 주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귀가 털 속에 싹 묻힐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 미용이 이제 항문 정도가 남았죠. 항문하고 꼬리를 구분하는 자리가 남았죠. 그래서 이 항문 있는 이쪽에서 이제 항문 있는 데는 쇼독은 항문이 보이면 안 됩니다. 항문이 보이면 안 되니까 항문 털 있는 데를 털을 잘라주더라도 이 밑에 꼬리의 털을 이용해서 항문을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주는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 미용은 어차피 깔끔하게 청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항문이 이렇게 보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꼬리가 이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꼬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앉혀져야 될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꼬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게 꼬리가 정리가 되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다리와 이제 이 꼬리 귀 요 부분을 다 이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이제 아주 쉽습니다. 이제 체형에 맞춰 가지고 이제 머리 부분이라든지
얘가 지금 몸통 털은 털 관리를 빨리 끝내서 지금 두터워졌지만 얼굴 이제 이런 개들은 거의 머리서부터 먼저 이렇게 보조 여기 그 털 관리를 해 나오든지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 나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뒤에서부터 지금 털 관리를 한 상황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털 두께를 먼저 이렇게 그 지금 다 털 관리를 하면서 빠지 미쳐 아직 덜 가른 털들을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털들 먼저 제거를 전체적으로 해주게 되겠고요. 이러면 미용이 이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덜 털갈이한 부분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불필요한 털들만 제거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개의 이제 체형선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체형선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얼굴 부분을 이제 중요시해야 되죠. 곰돌이 하면 이 전체 얼굴 부위가 귀엽고 곰처럼 곰돌이가 곰처럼 곰이 귀엽잖아요, 그죠? 곰 인형 귀엽다고 곰 인형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털 숱이 일단 같아 보이게끔 삐죽삐죽한 털들은 무조건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먼저 머리 윗부분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그러면 그 발선을 딱 다듬고 그리고 그 엉덩이 쪽 그 그냥 생식기 쪽을 다듬은 다음에 그다음에 기선을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는 체형을 보고 그 체형에 맞게 정리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기본기만 완벽하게 해내면 벌써 지금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 앞에 부분만 정리했는데도 이 아이 체형이 벌써 라인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다듬으면 더 진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곰돌이처럼 빵실빵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참 기대되네요. 한 몇십 분이면 끝내신다고 그랬는데 끝날 겁니다.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그 정도로 그 대신에 이제 포메라니아는 작아도 이 털 관리나 뭐 이런 게 이제 그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용비도 작다고 작게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쇼 미용비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씩 받습니다. 포메라니안도 이 그래 하는 시간은 그렇게 이제 이 작은 시간에 걸쳐서 하지만 굉장히 기술을 요한 미용이기 때문에 미용비를 좀 세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개값하고도 굉장히 그 상관되죠. 이제 우리가 비싼 집에 인테리어를 하면 비싸게 뭔가 이 그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듯이 강아지도 비싼 거는 또 미용비도 좀 비싸게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그 주인들도 고급진 미용이라고 생각하고 좋아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값을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이런 그리고 털이 안 나거나 털이 막 이제 그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 그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빗질 하나 하나도 소중하고 이게 개의 이제 디자인을 처음서부터 클리퍼를 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완전히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 미용을 잘못하면은 그 포메라니언이 털이 나거나 안 나거나 듬성 듬성 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고 미용사들이 특히 그런 거를 미용을 할 때 보호자분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털 관리나든지 그런 것도 미용실에 왔을 때 그런 거를 조심히 다뤄서 그 아이가 털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좀 초창기 때는 잘못해가지고 그런 적이 많으신데 포메라니언은 특히 그러니까 저는 말을 브레이크 걸린다고 하는데 그 전문 용어로 원장님 뭐라고 하죠? 응? 포메라니언 뭐 피부 트러블이지 뭐 피부 트러블 트러블로 인해서 이 그냥 피부 트러블이라고 그러니까 흔히 이해할 수 있게 피부 트러블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그 알로페시아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일반 분들은 잘 그거를 이해를 못하시고 알아듣지 못하시니까 원장님 말씀처럼 쉽게 그냥 피부 트러블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원장님 벌써 지금 이쪽 부분을 다 다듬으셨어요.